노드.js 디자인 패턴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매기지 있게 그래서 그대로 따라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소스 코드, 이 책의 소스 코드예요. 디자인 패턴, 노드.js 디자인 패턴즈라고 하는 세컨드 에디션이죠. 이 책의 소스 코드는 이 주소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하는 내용의 소스 코드는 게시판에 링크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있는 링크 참조하셔서 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교재도 역시 게시판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console log x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뭔가 결과가 오겠죠. 노드 테스트 하니까 이렇게 에러가 떴습니다. 어떤 에러 떴나요? 보니까 console log x, x reference error. x is not defined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관건인데 우리가 만약 여기다가 varx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보니까 undefined라고 떠요. 그렇죠? 이것을 밑으로 한 칸 내려서 그런 다음에 console로 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역시 undefined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은 똑같이 reference error x is not defined가 출력될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실제 우리가 x를 사용하는 데보다도 선언하는 것 declaration입니다. 이게 declaration은 위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상관이 없다.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만 여기다가 x equal 1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뭐 console로 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undefined 나옵니다. 이게 위에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 또 노트에서 돌리면은 이번에 1이 나오고 있죠. 그 차이점. 이게 위에 있을 때의 결과, 밑에 있을 때의 결과.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1이 있을 경우 이렇게 declaration만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모든 경우의 차이점 이게 lexical scope라고 하는 거죠. lexical scope of variables 있고 혹은 JavaScript engine how JS engine works 어떻게 동작하느냐는 거죠. 그죠? 파싱이 뭔지. 파싱. What is parsing? What is parsing?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잘 모르겠다. 이게 조금 긴가민가다 싶으시면은 어디냐니까 초급 4년차죠 아마. 초급 4년차 JS 기초. 자, JS 기초. 요 수업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방금 이런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게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유 console log 우리가 실제 x를 쓰는 건 여기잖아요. x를 쓰는 것이 여기인데 여기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별 차이가 없죠. 이게 만약에 variable이 아니고 let이면 어떻게 될까요? let인 경우 마찬가지 밑에다 두고 노드 테스트 하면은 이렇게 레퍼런스 x가 딱 뜨던 에러 떴어요. vr인 경우가 좀 다르죠. vr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이때의 노드 js를 돌려보면은 undefined 됩니다. 그런데 이게 let이나 const인 경우 const인 경우에는 let인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missing initialize 된다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컨스턴은 당연히 또 1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때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x is not defined 됩니다. vr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undefined로 뜨고 있어요. 그죠? 이게 위로 한 칸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vr의 경우와 let의 경우와 컨스트의 경우 이 위치 그죠? 가까이 돼서 어떤 그 declaration의 위치,
Declaration의 포지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속 4년차 JS 기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